그 나오셨던 우동기 교육감 예. 아시죠? 예. 그또 김병준 그그 그분도 아시죠? 누구? 김병준 그비그 저기 자유한국당 옛날에 그 비상대책 위원장 했잖아요. 예. 작년 이그 작년 2월 8월 27일경에 그 만난 적 있어요? 8월 27일경에 모르겠어요, 내가. 뭐, 8월 27일, 어디서? 작년에 그, 누구? 그 저기 김병준 그 저기 그 자유한국당 그 비상대책 위원장이었죠. 그분이 그 뭐야 참여정부 비상대책위원장하고는 내가 한 번도 못 봤고, 예. 뭐, 그 바쁜 사람 내가 볼 수도 없고, 또 내가 뭐, 그,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 같으면은 내가, 뭐, 어디 복 받겠지만은, 예. 못 받고, 그 전에, 김병준이가 풍기를 한번 왔습니다, 학교를. 예. 왜 왔느냐면은, 자기 부인 고향이 풍기입니다. 예. 처가가. 예. 처가가 풍기라서 왔는데, 내한테 와서, 자기가 지금 놀고 있는데, 예. 뭐, 강의 하나 좀 둬.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. 예. 그래가지고, 뭐, 강의 하려면, 한, 반년 전에 이야기해야지. 지금 뭐 갑자기 하면 어떡하느냐. 그러면 반년 후에 할것 같으면, 다음 학기에 할것 같으면은 내가 만들어 보겠다. 네. 그, 한번 알아보겠다 했죠. 그러고 못 봤어요. 아, 그 우동기 뭐 저기 우동기 그 대우 교육감 만나서 뭐 조국 장관 그때 후보자 때죠. 예, 후보자 때그뭐그 조민양 그 저기 표창장관으로 대한한 적이 없는지. 아,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. 아, 전혀 없었어요. 예, 전혀 없었어요. 아, 그랬어요? 예. 예. 그래요. 아, 내일 그 저기 뭐정그정 교수님 그 선거인데 어떻게 보세요? 내일. 모르겠어요. 나는 뭐, 요새 뭐, 그 뭐, 하도 뭐, 나는 정치하는 사람들은 안 믿으니까. 그 뭐, 원래부터. 그, 이번에도 사실 내보고 뭐, 그, 프로포즈를 많이 했습니다. 무슨 포즈요? 프로포즈를 뭐 어디서요? 뭐 국민의힘 뭐또 김문수 씨뭐 그쪽에 뭐뭐그뭐 오라고 프로포즈 했는데 김문수 씨가요? 김문수 그 경기도지사 말아 출신 예. 예. 근데 내가 다 거절했어요. 그거 언제쯤인데요, 그게요? 그때 선거하기 전에. 아, 4.15 총선 전에 예, 총선 전에. 그러다가 내가 그런 다 거절했죠. 내가 그런 데 나갔으면 어릴 때 옛날에 나갔지. 지금 와가 무슨 그런 데 나가겠나. 나는 그런 데 관심이 없다 하고 내가 돌려보냈지. 아, 그랬어요?